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1월 4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학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파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1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 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다음 주에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아직 그 준비가 안된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번 학기에도 이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학생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한주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11일 날은 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요. 이제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뭐 거의 2년 만에 정말 2년 만이네요. 거의 2년 만에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강의를 할 생각을 하니까 뭐 저도 좀 설레기도 하고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1, 2학년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뭐, 아버지를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뭐, 한 1년 전에 돌아가셔서 뭐 인사를 드리러 아버지께 갔었는데 뭐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6.25 때는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였다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 때뭐 포탄이 옆에서 터져도 천막 치고 공부했었다고. 예, 뭐 지금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세상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여하튼 이 전쟁이 나도 이 수업을 하고 학교에 와서 수업을 천막 치고 수업을 듣는데 아니 뭐 코로나라는 병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이 학교도 못 다니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뭐 그건 너무 또이 옛날 분들 얘기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정상화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제 11일까지는 비대면 수업이고요. 18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대면 수업, 정상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석은 반드시 교실에서 제가 호명을 하면 예 하고 대답하며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파리의 전경인데요. 여기 에펠탑이 있고요. 저 뒤쪽에 현대식 건물들이 보이시죠? 이 지역은 라데팡스라는 어떻게 보면 이 현대식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건물은 앵발리드라는 곳입니다. 이 초창기 만들어졌을 때는 육군병원이라고 뭐 국군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원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제 상이용사들 뭐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에 도움을 받는, 그리고 간호를 받는 곳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엠발리드는 사실 이 나폴레옹과 관련된 유물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프랑스 혁명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이 엠발리드입니다. 뭐 7월 15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파리 시민군들이 엠발리드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무기를 탈취하기 위해서 이 엠발리드를 공격을 했지만 이 무기는 얻었죠. 뭐 소총이라든지 권총 같은 무기는 얻었지만 문제는 여기가 보훈병원이다 보니까 병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탄약이 없었어요. 탄약이 없는 빈 껍데기 소총과 권총을 가지고 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바스티유 감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랑스 혁명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 엠발리드를 먼저 접수해서 이 소총과 권총을 탈취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전반적인 파리의 명소들을 찾아서 다녀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뜰리리궁,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 몽마르트르 언덕, 그리고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 꽁꾸르드 광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꽁꾸르드 광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너무 또 앞서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계열을 보면요. 이 파리의 문화유산을 먼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이 프랑스 혁명과 문화유산, 이 프랑스 혁명이 문화유산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광장으로 본 다양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광장은 꽁꾸르드 광장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일치, 화합, 화해의 광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불린 것이 아니고 꽁꾸르드 광장이라고 불린 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각각에는 그 나름의 역사적 의미가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이 광장을 통해 본이 다양한 기억들을 한번 광장 이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뭐 사파가 있어서 하나 이 파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세와 근대의 조화를 이룬 곳이 이 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펠탑이라는 것은 철 구조물로 이루어진 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 비아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과거의 도시, 이 역사성이 풍부한 파리라는 곳에 웬 뚝딴지 같은 철골 구조물이냐? 이것은 자연 이 도시 경관을 해치는 거다라는 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죠. 뭐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파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라고 또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하철 입구에 이 지하철임을 알리는 표지판의 모습입니다.
이 메트로라고 읽죠. 룩셈부르 정원에 오후에 피크닉에서 이 샹젤리제 거리의 밤까지 프랑스의 낭만적인 수도 파리는 이 소박함과 호화로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전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도시라고 흔히들 얘기하고요. 이 대표적인 랜드마크로는 노트르담 대성당, 개선문, 에펠탑 등이 있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몇년 전에 화재가 있었죠. 그 화재를 보면서 그게 언제였죠? 2002년이었나요? 그 난대문 방화사건이 기억이 나더군요. 그래요. 문화유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항상 고민을 해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있었던 문화유산인 남대문이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글쎄요. 그때 그 감정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참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된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니까 뭐 한참 전이죠. 그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는데, 뭐 여하튼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를 당한 것을 보면서 또 마찬가지 기분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파리는요, 모두 2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센강을 기준으로 좌안과 우안으로 나뉘고 있죠. 특히 마레 지구는 이 중세 귀족들의 주거지로 유명합니다. 이 파리의 어떻게 보면 중심부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중세 귀족들의 주거지이기 때문에 고색 찬연한 이 모습이 특징입니다. 몽마르트는 이 자갈길이고요. 이 물랑크루즈, 웅장한 사크레꿰르 성당으로 유명하죠. 이 구불구불한 골목을 거닌다 보면 아직도 시골 장터를 연상시키는 전통 농산물 시장. 그래요. 프랑스라는 곳, 특히 파리라는 곳,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이거는 뭐, 프랑스만의 특징도 아니고요. 사실상 전 유럽의 이 전통 시장들이 있어요. 특히 고깃값이 아주 싸죠. 아니, 가서 사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고기들도 품질이 좋고, 그리고 특징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요. 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시커 먹고 올수 있는 곳이 유럽입니다. 여러분들 점심 드시기 전에 수업을 들으면 좀 그렇겠네요. 이 크루아상과 마카롱이 가득 쌓인 제과점도 있고요. 인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 파는 가게 등을 비롯해서 여전히 은식기를 사용하는 오래된 레스토랑, 노천 카페 등이 각종 레스토랑을 보게 되죠. 예, 뭐 먹는 얘기만 해서 사실상 이 서점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가판대 이 안에 내부보다는 이 가판대가 인상적이어서 이 가판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서점을 찾기 위해서는 대규모 쇼핑몰 쪽으로 나가야지만, 그리고 중심가로 가야지만 서점을 간신히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뭐 사실상 많은 곳에 서점들이 있어서 뭐 대부분 새 책만 파는 것이 아니고 중고 서적도 팔아요.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자료도 이런 서점에서 역사적인 자료들도 찾아볼 수가 있어서 가끔씩 와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발코니에서 본이 모습인데 이쪽은 다락방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탁방이라는 게더 맞겠네요. 이 지붕 및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요런 구조가 지붕 및 다락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옥세 미술관과 뽕피두 센터의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박물관과 미술관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이 파리는 패션의 도시라고 하죠. 물론 패션의 도시 하면 파리뿐만이 아니고 뭐 이탈리아에 몇몇 곳들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파리는 패션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포브르 생뚜노레의 랑방 그리고 에르메스, 디올 등 명품 브랜드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 샹젤리제의 가로수길을 거닐며 이라 튀레의 마카롱을 맛보거나 메종 겔랑의 향수 매장을 둘러봐도 좋을 듯합니다. 예, 카페드 플로레의 모습입니다. 예, 이곳은 사실은 유명한 문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모이는 모임 공간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 정도로 이 파리를 상징하는 카페입니다. 여기에서 뭐 소위 말하는 나치 점령 시대에는 독립운동도 이곳에서 하고요. 뭐 흔히들 레지스탕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독립운동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레지스탕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예, 뭐 그렇고요. 이 카페에서 아침에 보통 나오는 이 아침, 이 호텔 같은데, 뭐, 들어가면 나오는 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소위 말하는 커피에 이 바게트 빵에다가 치즈 정도 발라 먹는, 뭐, 그런, 뭐, 잼 조금 나오는 그런 아침 식단이죠. 우리가 영국을 배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국인들은 아침 식사가 아주 거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 유럽 대륙 지역은 이 아침 식사가 사실상 간출합니다. 뭐 그런 특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메종 겔랑의 모습입니다. 뭐 향수로도 유명하고 명품 브랜드로 알려진 곳이죠. 뭐이 외에도 여러 샹젤리제 거리를 걷다 보면 여러 매종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먼저 샹젤리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개선문이에요. 사통팔달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개선부는 바로 그이 사통팔달의 어떻게 보면 이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개성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개성문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제1차 세계대전 전몰자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호국 영령을 이 달래는 곳이라고 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국립현충원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야지 되겠죠? 뭐, 이 대목에서 사실상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은 이 프랑스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쟁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 프랑스 서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 동북이군요. 죄송합니다. 동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터가 형성됐습니다. 이 전쟁은요, 사실상 소위 말하는 이 없어진 세대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이 전쟁터에서 전사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프랑스의 20대, 그 당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20대 거의 남성 인구의 70, 80%가 이 전사자이거나 불구자예요. 상이용사라고 하죠. 이 불구자, 그, 뭐, 다리가 없다던가, 손이 잘렸다거나, 뭐, 그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어야 할이 20대들이 대부분 전쟁터에서 죽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게 됐죠. 그래서 흔히들 없어진 세대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전사자의 숫자가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전몰자들을 이곳에 안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폴레옹이 1806년 의뢰에 지었지만 이 50m 높이의 아치형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30년이 걸렸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생전에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에두알 이 개선문은 이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서쪽 끝 샤를르 드골 광장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개선문이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개선문 아래에는 당시 전쟁에서 프랑스가 거둔 모든 승전보들과 지휘관들의 이름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개선문 아래에는요, 제1차 세계대전 중 죽은 이들을 기리는 무명 용사들의 무덤이 위치해 있고요. 이 1806년에 건축가 장, 이 샹그랭에 의하여 장대하고 우아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처음 설계되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을 본따 지었으며 높이는 약 50m, 너비는 약 45m, 그 깊이는 22m에 이릅니다.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약 3주 후 개선 퍼레이드를 벌일 때 비행사 이 찰스 고드 프로이가 자신의 비행기를 몰아 개선문의 아치를 통과하여 장 안에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예, 노천 카페의 모습입니다. 이 샹젤리제 거리는 파리 최대의 번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센강의 우한을 따라 펼쳐진 콩코르드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개선문까지 길게 뻗어 있는 길이 바로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길이는 1.880m고요. 1km 880m고, 이 폭은 70m의 아주 거대한 직선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리 양쪽으로 플라타노스 등의 이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요. 이 샤넬,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등의 고급 명품관과 의상실, 대사관 등이 이 샹젤리제에 연결된 몽테뉴 거리까지 즐비해서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17세기에 이 왕비 마리드 메디치가 띨리리 정원에서 센강을 따라 걷는 산책로를 조성한 것이 바로 이 샹젤리제 거리의 시작이었죠. 그후르 노트르가 이르 노트르라는 사람은 이 특히 정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의 이 정원사로, 정원사라기보다는 정원을 건축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 설계한 사람이 바로 이르 노트르죠. 이그르 노트르가 가로수를 심고 로터리를 만들어 보행 도로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낙원이라는 의미의 엘리제를 따와 샹젤리제라 명명하게 된 것이죠. 엘리제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르 노트르가 설계한 로터리인 샹젤리제 마르셀 다소 로터리를 이 경계로 동서가 대비를 이루고요. 이 동쪽은 나무가 울창하게 조성된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랑팔레, 푸띠팔레 등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즐비합니다. 이 팔레라는 것은 궁전이죠. 불어로 궁전인데, 이큰 궁전을 그랑팔레, 작은 궁전을 이 푸띠팔레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그랑팔레, 푸띠팔레를 작은 빨래 터, 큰 빨래 터,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던 친구들 기억이 나네요. 서쪽은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음은 이 콩코르드 광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아니요, 그런데 서유럽 도시에 웬 오벨리스크가 서 있네요. 예, 이집트에서 퍼온 겁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계기로 해서 이 오벨리스크를 이쪽으로 싣고 오죠. 룩소르 오벨리스크 파리에 도착하다. 아마 이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신문 기사에 이런 보도가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배로 싣고 온 오벨리스크를 이 광장에 이 놔두는, 이 세우는 모습을 이잘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1755년 앙제 자크 가브리엘에 의해 설계되었고요. 원래 루이 15세의 기마상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이 콩코르드 광장을 루이 15세 광장으로 부르게 됩니다. 예, 원래 이 광장의 이름은 루이 15세 광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의 발발로 기마상, 그 루이 15세의 기마상은 철거되고 이름도 혁명광장으로 고쳐지게 됩니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그리고 10월 16일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도 바로 이 혁명광장이었죠. 왕정복고 시기에는요, 이 혁명광장에서 죽은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진 루이 16세를 기념하기 위해 이 왕정복고 시기에는 다시 이 루이 16세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이 7월 혁명이 일어난 1830년에는 이 헌장관장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7월 혁명은 사실상 국왕, 이 시민의 왕인 이 왕이 이 시민들에게 헌장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자유를 되돌려 주었다. 라는 의미에서 이 헌장광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월 왕정이 들어서면서 이 꽁꾸르드, 즉 화합, 화해, 일치광장으로 불리게 되죠. 이 꽁꾸르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화합광장, 화해광장, 일치광장, 어떻게 불릴지는 모르겠어요. 불러야 하는지는. 그냥 콩코르드 광장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군요. 화해 광장 좀 이상한 거죠. 일치 광장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화합 광장 그래요. 예, 뜰리리 정원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뜰리리 정원은 이 원래는 궁전이었죠. 그러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 시민들의 이 정원으로, 공원으로 바뀌게 된 곳입니다. 예, 이것은 이 정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정궁은 경복궁이죠. 사실상 이 빨래 후아이알은 이 경복궁과 같은 루브르,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루브르 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은 이 파리 왕궁 중에서도 정궁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름도 빨레 후아리라고 불리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가인 리볼리가에 있는 국립박물관이죠. 지금은 이 루브르 궁이 사실상 루브르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죠. 수정품의 수와 질면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건물은 루브르 궁전을 개조한 것으로 이 파리의 센느 강변에 포함하여 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이 루브르 박물관과 이 피라미드의 모습입니다. 이 피라미드가 90년대에 이 세워지게 되죠.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근데 이것의 건축과 관련해서 뭐 사회적인 마치 이 에펠탑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와 유사한 이 비난이 쏟아지기도 하죠. 어떻게 전공 한복판에 이 정원에다가 저런 괴상한 이 유리거든요. 이런 유리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느냐를 두고 설왕설래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거다. 뭐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요 근래는 루브르 박물관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이 랜드마크가 된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이 비너스의 모습이고요. 이 모나리자의 모습입니다. 뭐 거의 이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직도 당시의 요새 잔재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요새가 이 루브르궁이 되기까지 수차례 걸친 건물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1672년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루브르를 왕실의 수집품을 전시하기 위한 장소로 쓰도록 했죠. 1692년 루브르 건물에 왕립 아카데미가 들어서고 아카데미는 루브르에 100년 동안 이 지붕을 틀고 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박물관 건물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박물관이 1796년부터 1801년까지 문을 닫게 되고요. 나폴레옹이 통치하던 시기에 소장품의 규모가 크게 늘었고요. 이름도 미제 나폴레옹으로 바뀌었다가 워터루에서 이 나폴레옹이 대패하자 나폴레옹 군대가 약탈한 많은 작품들이 고국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복고왕정 시대에 소장품이 대폭 늘어났고요. 제2제국 시대에 2만여 점의 매 새로운 수집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는 8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 있고요. 이집트 고대 유물관, 근동 유물관,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관. 예, 에트루리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저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이 에트루리아는 사실상 로마를 지배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고대 로마가 로마는 에트루리아의 식민지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사실상 우여곡절이 많은 나라였죠. 이 식민지에서 시작됐고요. 외적의 침입이 끝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로마하면 로마는 군사적으로 거대한 국가야. 패전을 몰랐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 이 로마는 외부적 특히 갈리아의 침입을 여러 번, 뭐 심지어는 로마 자체가 이 갈리아 수준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을 정도로 이 사실상 내우외환이 많았던 국가죠. 이 초창기의 모습은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뭐 약간 옆으로 세서 뭐 고구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구려도 사실은 초창기에는 정말 별볼일 없는 나라였죠. 뭐 외적의 침입은 한도 끝도 없었고요. 뭐 유연히 쳐들어와서 국모와 왕의 어머니와 뭐 부인과 뭐 자식들을 죄다 다 볼모로 끌고 가고 뭐이 왕궁을 독을 당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 근초공황이 또 쳐들어와서 고국 원황이 이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죠. 이러한 내부 외환을 이겨낸 뒤에 비로소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가 처음부터 무슨 강국이다라든가 뭐 처음부터 뭐한 번도 시련을 겪지 않고 온실적 속 화초처럼 그렇게 나라가 발달하는 경우는 역사상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항상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위기 없이 성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나한테 위기야 그럴 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내 혼자 힘으로
아니, 여기서 혼자 힘을 얻는 거는 정신력이에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팔을 벌리세요. 도와달라고요. 그러면 의외로 도와주는 사람이 제법 많더라고요. 아니, 그걸로 지금까지 저는요, 버티고 있는데요. 아,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것 같아도 또 도와줄 때는 또 확실히 도와주고 또 짓밟을 때는 확실히 짓밟아. 지금 뭐 하고 있죠? 예, 혼자 놀고 있죠? 죄송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업을 나가도록 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 로마 유물관, 이슬람 미술관, 조각 전시관, 장식품 전시관, 회화관, 그리고 판화와 소묘관 등이 있습니다. 예, 노트르담 대성당의 후면 모습이에요. 이 전면 모습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정면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후면을 한번 클로즈업 시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화재가 얼마 전에 뭐몇년 전에 발생했고요. 이 복원 작업 중이고 뭐 거의 복원 작업 자체는 끝나고 왔더라고요. 이 프랑스 파리의 시테섬 동쪽에 있는 가톨릭 성당입니다. 파리 대교구의 이 주교자 성당이기도 하고요. 이 14세기에 완공된 프랑스 고딕 양식 건축물의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 황제 대관식과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 이 파리의 노트르담, 우리가 보통 노트르담의 꽃으로 이 번역이 된 책들도 있고요. 예,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되어 있고요. 파리 센강 일대의 자연 환경 및그 주변 문화 유산인 에펠탑, 이 루브르 박물관, 앵발리 등과 묶여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예, 이 괴물의 모습이죠. 노트르담 대성당 첨탑에서 본 파리의 전경입니다. 이 100년 전쟁 중 1431년 영국의 왕 헨리 6세가 이곳에서 프랑스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당시 파리 시민들은 잔다르크를 적으로 여길 만큼 영국의 우호적이었음에도 그들의 반발을 사게 되죠. 1456년 이곳에서 잔다르크의 명예회복 재판이 교황청에 의해 정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1431년 영국 측과 친영국파 프랑스 성직자들이 벌였던 종교재판으로 확정당한 그녀의 이단 판결과 마녀 혐의가 취소되게 되고요. 이 잔다르크의 성상이 세워진 것도 이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요, 이 사실상 귀족 문화, 종교 문화 자체를 증오하는 시민들에게 성당 내의 조각상이 훼손되고 대프랑스 동맹군에 맞서기 위해 성당의 철제 물품들을 증발해서 대포로 만들기도 하죠. 아울러서 이신론자들의 신전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예, 이신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성을 신으로 받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이신교를 믿게 되면 지상 낙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당이 이 프랑스의 기득권 사회의 상징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훼손과 이신론자들의 신전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직자는 대부분 프랑스 귀족 계층에서 배출되었습니다. 프랑스 귀족과 기득권층의 법률적 옹호 기관인 이 고등법원의 관료 역시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직자들과 혈연 관계인 경우가 대다수였죠. 때문에 프랑스 혁명 당시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 이 성직자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요, 내부가 외양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빅토르 위고가 성당의 훼손을 막으려고 쓴 소설이 바로 노트르담의 꼽추였죠. 출간 후 건축가인 장 바티스트, 이 라쉬와 외젠 비올레르 뒤크에 의해 1845년부터 20년에 걸쳐 이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테인드 그라스와 성상들, 중앙 첨탑 등이 이 시기에 복원되게 되죠. 빅토르 위고의 고전소설인 노트르담의 꼽추를 통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트르담 탑에는 이 13톤이 넘는 엠마뉴엘 종도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13세기에 제작된 북쪽 창을 비롯한 세계의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인상적인 그랜드 오르간이 대표적이죠. 성당의 지하에도 흥미진진한 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노트르담 지하 79m에는 으스스한 고대 지하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로마 시대 파리를 가리키는 이름인 리테스의 유물 등 대단히 흥미로운 이 갈로 로만 시대의 유물이 있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안쪽 모습입니다. 사크레쿠에르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 사크레쿠에르 성당으로 유명한 이곳은요,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이 살았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몽마르트르는 사실상 위대한 19세기의 이 화가들이 많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죠. 이 원래 파리 외곽에 위치한 몽마르트르 마을은 19세기 중반 뚤루즈 로트렉, 모네, 피카소, 반고흐 등이 많은 예술가들이 창조적 활동을 위한 이 안식처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이 유명한 예술가들이 자주 찾던 수많은 곳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죠. 이 몽마르트르 박물관은 르누아르가 살면서 작업을 했던 곳으로 지금은 원고, 편지, 포스터, 사진, 고고학 유물 등이 전시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몽마르트르로 올라가기 위한 이 길이에요. 이 달리 미술관이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성당에서 서쪽으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달리 미술관이죠.
이 살바도르 달리의 3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이 전시된 곳입니다. 매년 10월에는요, 이 포도 수확 축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또이 몽마르트르이기도 합니다. 이 몽마르트르의 이 작은 포도밭에서 수확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리고요. 이 행사 기간 동안에는 며칠 동안 춤과 음악의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전통 시장이 펼쳐지며 밤에는 불꽃놀이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 뭐 사실상 프랑스에 뭐 다음 주에는 이제 프랑스 전체를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이각 마을마다 고유한 축제 문화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이 지방 축제가 활발해지는 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또 망했지만 여하튼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사실상 이 축제라는 것이 이 마을을 대표하는 한 가지 모티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여러 지방 축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뭐 다양한 걸 보여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딱 눈에 띄는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축제를 기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점은 참 별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수탉의 나라 프랑스에 대해서 왜이 프랑스를 수탉의 나라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과 이 프랑스 스포츠 브랜드인 르꼭 스포티브에는 이 갈리아 수탉을 볼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인 수에토니우스는 이 프랑스인들의 조상인 갈리아인을 부르던 라틴어 갈루스와 수탉을 뜻하는 라틴어 갈루스의 발음이 같아 이 로마인들이 갈리아인들을 갈루스, 즉, 이 수탉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프랑스의 상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앙리 4세는 34년간 종교전쟁으로 4분 5열된 혼란기에 프랑스를 수습하고, 이 근대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은 부르봉 왕가의 시조입니다. 백성들이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기를 염원한 그는 하느님은 내 왕국의 모든 국민들이 일요일이면 닭고기를 먹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킨 국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탉의 나라라고 또 부른다는 주장도, 그리고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예, 다음은 한번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거는 이라 막세이즈 같은 경우에는 혁명가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뭐 해석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보면 사실상 뭐그 아주 과격한 이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르사유 행진의 모습입니다. 이 안위자들이 대포를 끌고 이 국왕이 있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당시에 사실상
기후 항냉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개를 갸웃하시는 것 같아요. 기후 온난화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기후 항냉화는 또 뭐냐? 그래요. 뭐 역사학계에서는 소빙하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 이 평년 온도에서 이 1, 2도, 2, 3도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죠.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온난화와 항냉화가 이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이 갈등을 벌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난화가 됐다가도 항냉화로 이어지고요. 항냉화 됐다가 다시 또 온난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던 이 기후사를 한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그래요. 뭐 지금은 기후 온난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것도 항냉화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뭐 그렇고요. 이 기후 항냉화 현상 때문에 소빙하기라고 하는 게더 여러분들이 와닿을까요? 뭐 그러면 소빙하기로 갑시다. 소빙하기 기간 동안에 농사가 제대로 이 작물이 자라지를 않죠. 날씨가 추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밀값이 폭등하게 되고 빵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안여자들이 빵을 날라고 이 시위를 전개하게 되죠. 그 모습이 잘 그려져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혁명 정부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4월 25일 프랑스 동쪽 끝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육군 공병대위 클로드, 이 조제프 루제 드리디 이 출정 부대의 격려를 위하여 반만에 작사 작곡한 군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의 노래 제목은 라인 방면군을 위한 군가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 노래가 마르세유 출신 육군 의용병들이 1792년 8월 10일 봉기로 파리에 입성할 때 부르던 것이 널리 알려져서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국가로 지정되게 되고요. 이 종신통령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 과도한 혁명 정신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국가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프랑스 제3공화국 대적한 사회주의 정부 파리 꼬민이 이 곡을 개사한 꼬민의 라 마르세유즈를 이 국가로 사용하는 바람에 한동안 버려졌다가 8년이 지난 이 1879년에 이르러서야 이 우여곡절 끝에 국가의 자리로 귀환하게 되죠. 고대에는 로마인들이 이 갈리아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갈리아라 불렀습니다. 예, 이 갈리아라는 표현이 있고요. 게르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갈리아, 게르만이 뭘 의미하시는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야만인들, 오랑캐들이라고 부르는 보통명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소위 말해서 알프스 서쪽에 이 갈리아 지역이 아니죠. 뭐 이름 모를 땅에 이제 이
알프스를 넘어서 쳐들어온 갈리아인들을 만나게 처음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을 이 갈리아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사실상 오랑캐, 이 야만족, 뭐 그렇게 불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예로 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잘 와닿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한번 읽어보셨나요?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씩 읽어봐야지 되는 이 중요한 책들입니다. 필독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뭐 아니요, 필독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읽더라고요. 읽지 말아야 할 금서입니다. 이 금서라고 그러면 궁금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이 한국인이라면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러면 궁금해지겠죠? 그러면 방학 때 한번 읽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온조 전하고 이 박격 교수의 조에 보면요. 이 말갈족이 이 도성 근처에 나타나서 이 노략질을 하거나 뭐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말갈족이 만주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 뭐그 고구려도 있었을 텐데 고구려는 훌쩍 뛰어넘어서 어떻게 아니 뭐이 소위 말하는 한강변하고 이 울산 경주 방면으로 진출을 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이제 그거를 연관학자들이 막 설왕설래 막 분석해 본 결과 그냥 이 소위 말하는 이 온조백제 혹은 박격거세의 신라를 이 거부하는 이 집단들 그 지역 일원에 살던 이 온조를 반대하는 백제를 반대하는 혹은 신라 박격거세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 야만족 오랑캐라는 뜻으로 말갈이라고 부른 것으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 갈리아를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9년 만에 갈리아 전쟁으로 갈리아를 정복하게 되고요. 기원전 51년 카이사르가 골족을 정복하여 이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 급격한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죠. 예, 오늘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이 프랑스 혁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사실상 이 중세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프랑스 혁명 입장에서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시련을 다 겪게 되죠. 예, 뭐 그렇고요. 뭐 심지어는 이성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의 전당이 또 노트르담 대성당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 광장으로 본 기억의 다양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콩코르드 광장에 대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원래 이름은 루이 15세 광장이었죠. 그러던 것이 혁명 광장, 루이 16세 광장, 그리고 헌정 광장, 또 이 마지막에는 이 꽁꾸르드 광장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씹어보면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몽마르트르가 예술의 중심지가 된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거지 값이 싸다. 파리 외곽 지역이어서 이 파리 시내는 주거비가 비싸죠. 사실상 예술가들이라는 게이 거장이 되기 전에는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파리 중심부에서 살 수가 없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파리 중심부에 집을 마련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시기에 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가난한 예술가들이 살수 있었던 곳은 이 가슴 아프게도 몽마르트르, 즉 아주 어떻게 보면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뭐 일드 프랑스라는 어떻게 보면 이 박리우라는 말도 그렇겠다. 파리시 외곽 지역으로 수도권 우리식으로 하자면 수도권 지역으로 벗어나는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싸고 주거지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예술가들이 자리를 잡고 예술 활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강의를 했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실상 요번 학기도 이전 학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전면 대면 강의로 전환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비대면 수업을 하고요. 18일부터 학교에서 여러분들께 과 함께 정상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 비대면 수업을 한주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좀 준비를 하시고 이몸 컨디션 잘 만들어주셔서 18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비대면 수업으로 마지막 비대면 수업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